자, 그러면 C클래스, 뉴 C클래스 이제 타보도록 하죠. 와. 일단 뭐 새 차니까 뭐 타보라만 아니겠습니까? 아, 새 차를 타면 예. 새 신발 신을 때 기분 좋다 그러잖아요. 예. 그거 한 100배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아, 좋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저 지금 앞 측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유리창에 지금 제가 어디로 가고 있고 몇 킬로미터이고, 그러니까 고개를 이렇게 밑으로 숙이지 않아도, 디스플레이 보지 않아도 정면만 보고 있으면 글씨가 다 보여요. 내비게이션 내용도 자 왼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가 다 지금 창문에서 보이고 있어요. 정면을 딱 응시하면서 그 글씨를 볼 수 있으니까 덜 네. 위험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요 드디어 이제 바뀌었네요. 지금 이 방향 제시등을 네네. 하잖아요. 네. 지금 C클래스 여기 지금 딱 핸들을 잡으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게 정상이죠. 네네. 지금까지 이 전까지 모든 벤츠 차종이 이 밑에 있었던 거 아세요? 몰랐어요. 이 밑에 있어서 밑에서 좌를 해서 제가 이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을 만져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위를 만지니까 다른 기능이 자꾸 켜져가지고 그게 헷갈렸었는데 불편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예.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10시 10분 그립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밑에 있었다는 건 정말 저는 이게 잘못 만들어서 생긴데 드디어 C클래스부터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컴플레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주행 모드가 여러 가지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어질리티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것도 가능해요. 오. 야, 이거 매력있네. 대박. 오. 이렇게 달라요? 오. 같은 차인데 이렇게 주행감이 달라요? 모드를 야, 바꿨다고? 이거 좋은데요? 스포츠카의 느낌이 바로 나요. 또 좀 특이한 점이 지금 여기 이게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죠? 터치패드 컨트롤러. 터치패드 컨트롤러? 예, 이게 지금 C클래스에 처음 탑재됐다고 해요. 아. S클래스도 없어요. S클래스에도 없는 게 C클래스? 보통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돌리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컨트롤이 되어 있는데 터치로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움직여요. 한번 해보세요. 뭐 예, 내비게이션 하고 라디오도 틀고 미디어, 전화 뭐 터치로 움직일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이 모양이 약간 네네. 우리 그 태블릿 PC 같잖아요. 태블릿 PC를 터치할 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컴포트 시트. 컴포트 시트? 어머! 오버 나오죠? 네! 어떻게 다리 한번 쏙 올려보죠. 우와! 편해요? 어, 완전 편해요. 네, 이것도 이제 C클래스에 처음. 아, 이게 힐을 신고 운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리가 정말 피곤하거든요. 어머. 확실히 덜 피로해질 것 같아요, 다리가. 아무튼 뭐, 많이 훌륭합니다. 아, 네. 네.